안녕하세요. 이사누입니다.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증명하겠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인류가 끝없이 논쟁하는 큰 주제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입니다. 유명하다는 철학자들 모조리 신은 없다. 그리고 죽었죠. 유명하다는 과학자들 모조리 신은 없다. 그리고 역시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허구의 인물들도 있고 모조리 일루미나티가 권위를 주고 세워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기꾼이 바로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인데요. 냉정히 말하면 이들의 신이 없다는 주장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있으면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저한테 걸렸으면 뒤졌죠.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과학적으로 빅뱅이나 진화론 같은 것을 증명했다라고 목에 핏대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모두 허황된 가설일 뿐입니다. 빅뱅은 137억 년 전에 있었다고 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기에 몇십 년의 지식,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지식 가지고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인 거 어떻게 압니까? 혹시 그 근거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증명도 못하는 가설과 현실과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소설 쓰기 대회도 아니고 말이죠.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진화의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설이죠. 그럼 저는 창조론을 믿느냐? 창조론이 아니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누가 소설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증명 들어갑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무슨 재료든 상관이 없습니다. 흙이든 물이든 기체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원소들 그 무엇이라도 상관없고 생각나는 아무 재료를 가지고 완벽한 공을 만들어 보십시오. 맨손으로요. 제가 구슬부터 큰 공 만드는 공정들을 모조리 살펴봤는데요. 나무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그 무엇으로 만들었던 간에 기계 장비 없이는 완벽한 공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장비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확률로 한번 따져볼까요? 초대형 폭탄을 바위에 심어놓고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폭탄 파편 또는 바위의 파편들 중에서 완벽한 원형의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천만 년 동안 폭탄을 터뜨려도 완벽한 원형의 공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확률은 말 그대로 제로예요, 제로. 로또를 연속으로 두 번, 세 번 맞을 확률은 0.00000000001% 혹 존재할 수 있지만 바위 덩어리가 폭파되면서 완벽한 공 모양의 파편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진흙 반죽을 아무리 틀에 물려가지고 초고속으로 회전시켜 보세요. 다원형의 조형물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완벽한 공은 만들 수 없습니다. 완벽한 공은 기계나 정확한 틀에 넣고 찍어내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확률로도 증명이 되고 또 확률이 제로이니까 제로는 불변한다는 진실이 되고 그것은 곧 과학적 증명이 되는 겁니다. 확률이니까 수학적 증명도 동시에 되는 거죠. 완벽한 공은 절대로 또는 우연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2020년 6월 21일 하지에 낮이 가장 긴 날이죠.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태양과 달이 겹쳐지는 부분 일식인데요.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검정 필터를 장착해가지고 노출을 줄인 건데요. 보시듯이 태양은 수소 핵융합을 하는 가스 덩어리가 아니고 완벽한 공,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 역시 완벽한 공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별들이 완벽한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완벽한 원은 절대로 우연히도 나올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확률 제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요. 태양과 달과 하늘의 모든 별이 모두 완벽한 원으로 우연히 생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한 개의 원도 절대로 우연히 나올 수 없듯이 하늘의 모든 별들이 완벽한 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 절대로 확률적으로 나올 수 없는 거죠. 아둔한 사람들은 그러겠죠. 달이 울퉁불퉁하던데? 달 표면의 재질은 달의 특성인 삭과 망, 일식, 월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표면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달 역시 완벽한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중력이 골고루 잡아당겨서 완벽한 원이 된다 이렇게 또 우길 수도 있겠는데요. 중력이 도대체 얼마나 세길래 공의 모든 면을 동일하게 잡아당겨가지고 완벽한 원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또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전하는 원심력은 왜 한 개도 반영이 안 되었을까요? 중력 역시 모순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그 중력은 얼마나 강력하기에 지구보다 수백만 배 더 큰 별들도 완벽한 원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중력이라면은 사람이 지구에서 살 수 없어요. 중력의 허구 역시 제 채널에서 확실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증명해 놓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별들이 우연히 빅뱅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우연히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그 모양은 천태만상이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완벽한 원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마치 바위가 폭탄에 의해서 폭발했는데 바위의 파편들이 완벽한 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 모두 완벽한 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모조리 완벽한 공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연한 확률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완벽한 모양의 공, 해와 달과 모든 별들 모조리 완벽한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있다면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1장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들의 꽃을 한번 보세요. 나무를 한번 보세요. 온갖 생물들 인간을 봐보세요.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세부 구조들 보면서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말 그대로 신성이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새로운 생물을 만들지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새로운 동물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연의 규칙들을 한번 보세요. 질서가 확실하죠. 해와 달과 별들이 왜 허상의 우주에 있지 않고 높지 않은 하늘 안에 떠 있는지 아세요? 시계가 없던 인류 대부분의 세월 동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시간을 나타내었고 계절을 나타내었고 년한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해는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고 달은 삭과 망을 통해서 날짜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별들은 남중고도에 떠있는 별의 모양들을 보면서 조상들이 계절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함없이 항상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천 년 전의 별자리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별자리의 모양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밀한 시계가 바로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징조를 알려주고 우리가 태양계의 행성으로 알고 있던 별들은 모조리 하늘 안에서 다른 별들과 조금 다르게 움직이면서 징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머나먼 우주에서 수천 년 동안 날아와서 태양을 경유해서 어디론가 날아간다고 사기쳤던 과학이 말하는 해성 역시 하늘 안에 북극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던 별들 중에 한 개예요. 그 별이 징조를 나타내면서 긴 꼬리를 북쪽을 향하고 북극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회전하고 있는 게 해성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과학이고 과학 만능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요점, 완벽한 원은 절대 또는 우연히 생길 수 없습니다. 확률도 제로입니다. 빠른 회전으로도
폭발로도 중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원. 해와 달과 별들은 우주라고 하는 상상의 공간에 있지 않고 우리가 보는 하늘 안에 있다고 성경 말씀도 증명하고 있고 관찰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메로나가 씌워놓은 마스크처럼 과학의 허상이 여러분들의 눈에 안대를 씌워놓았습니다. 그 안대를 벗어버리면 밝히 보이는 것이 창조 세상이에요.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과 그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 절박한 낭떠러지 앞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평안할 때, 안전할 때, 건강할 때,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총명하고 지혜롭고 부자였고 실존했던 인물 솔로몬의 말을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전도서 12장 1절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 과학이 씌워놓은 안대를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진짜 창조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